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치방쿠지 상품을 입수를 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로 이치방쿠지가 지금 샵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정확하게는 이제 목요일날 타마시네이션을 관람하고 난 뒤에 이치방쿠지 매장을 가서 눈여겨봤던 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딱 세 번 해봤습니다. A, B상이 상당히 탐났지만 보시다시피 그거는 얻지는 못했고요, A, B를 빼고 C, D, E상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어떻게 중복 없이 딱 나왔다는 게 그나마 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은데, 자, 바닥에 깔려있는 C상 그리고 D상, E상 이렇게 세 개의 상품군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C상입니다.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봉투에 담아 주시는데 봉투를 넘어서는 사이즈로 해서 좀 약간 곤란한 상품이기도 했는데요. 상품은 일단 포스터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일러스트는 박스 패키지에서 어떠한 일러스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이즈는 B2 사이즈 포스터라고 합니다. 자, 뭐 박스 패키징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까보도록 하죠. 네, 뭐 그냥 말려 있네요. 박스 안에 그대로 말려 있는 형태고, 한번 펼쳐 보도록 합시다. 아,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화면에 지금 안 잡히고 있긴 한데요, 잠시. 자, 박스 패키지에 그려져 있었던 일러스트 그대로입니다. 피규어로도 나왔었던 교사 복장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교사 느낌이 그다지 나지 않는 에밀리아 일러스트랑 학생 느낌으로서 발랄하게 표현되어 있는 램, 이렇게 해서 둘의 포스터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B2 사이즈라서 생각보다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종이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종이는 좀 상당히 얇았습니다. 인쇄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피규어로도 나와 있던 일러스트의 모습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 포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D상입니다. 박스가 상당히 작고 아담합니다. 측면에 돌려보면 이제 제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카롱 위에 캐릭터 피규어가 올라가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5.5cm, 상당히 작고 아담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정면 패키지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박스는 일단 에밀리아가 그려져 있고 전체 종류가 세 종류인데, 이게 랜덤인 건지 박스 자체가 아니면 이게 고정인 건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패키지랑은 상관이 없군요. 패키지에는 에밀리아가 그려져 있는데 들어있는 거는 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지로서 이제 피규어 소체하고 바닥 베이스가 되는 이제 마카롱이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사이즈 5.5cm라 그러기 때문에 뭐 거의 피규어 소체가 거의 손가락 마디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깔고 앉게 되는 이제 마카롱 같은 경우엔 피규어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홈입하여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히 딱 고정되는 형태라기보다는 홈입하여 있어서 이 위에다가 적당히 올려두는 느낌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움직여보면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고정성은 전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뭐 기울어진다거나 하면 그냥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올리지 않아도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앉혀서 장식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마카롱은 딱딱한 플라스틱 그대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크림이었던가 이거? 생각보다 표현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램 같은 경우에 이제 대포르메가 되어 있어서 뭐 이미지는 살짝 인상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 머리카락 부분 또 클리어로 해갖고 눈이 살짝 비치는, 머리카락 안쪽에 살짝 비치는 이러한 표현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머리카락 장식이라든지 의상의 표현 역시 대포르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꽤 충실하게 또 디자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귀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즈를 모아서 전시하는 것도 꽤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눈에 확 띄지는 않겠지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입니다. 보통 딱 받았을 때의 인상은
랜덤 색지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상품 종류는 뒷면에서 제공하는 게 총 8종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등장 인물의 비중 중 램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저만 느끼는 것인가? 램. 단독까지 포함해서 램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 느낌. 뭐 사이즈는 25cm 표기가 되어 있고요. 단순하게 색지인가 싶었는데 상단부를 보게 되면은 클리아트라고 읽어야 되겠죠? 예. 색지가 단순하게 그냥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설명을 찾아보니까 클리어 소재 시트에다가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러스트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표지는 요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그림으로 나올지 다른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실제 상품을 까보도록 하죠. 아, 요런 느낌이구나. 진짜 종이가 아니라 예, 투명 클리어로 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시트에다가 인쇄를 그대로 해놨네요. 그 와중에 일러스트는 예, 스바루의 저지를 입고 있는 예, 램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예,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앞서 봤었던 포스터보다도 두꺼워요. 재질 자체는 이제 플라스틱이어갖고 예, 플라스틱 판 특유의 그 소리 있죠? 웅웅거리는 거. 예,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 일단 클리어로 되었다는 게 이러한 의미였군요. 단순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클리어 시트에다가 인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품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딱히 뭐 도트가 튄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마치 날려버린 느낌이어갖고 좀 묘하긴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에는 배경을 이제 채워넣는 그림들인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종이의 이 파란색 테두리 라인들은 다 그러면 투명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이러한 형태로 인쇄가 되어 있는 클리어 아트 시리즈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제로 이치방쿠지 상품 C상, D상, E상을 살펴봤습니다. 각각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원했던 상품은 당연히 A상과 B상이었지만 안 나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고요. 상품 가치로서 팬층으로서는 상당히 어필하기 좋은 상품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규어 제품으로도 나왔었던 원본 일러스트를 그대로 포스터화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소장 가치가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클리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오는 상품이 이제 색지, 종이에다 이제 인쇄돼서 나오는 색지가 대부분인데 아예 저렇게 클리어 형태로 넣어주면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색다르고 특이하네요. 이전까지는 못 봤던 굿즈 형태여서 나름 색다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말 아담하거든요. 책상이나 요런데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작게 전시를 해뒀을 때 상당히 귀엽게 연출할 수가 있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어필이 가능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충격 등에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이러한 거 굿즈가 입수가 되면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